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방탄소년단이 지난주에 또 그렇죠. 기록을 엎었어요. 오, 이건 기록이 신기하더라고요. 난 자기 기록을 자꾸만 자기가 깨. 그 7주 연속 1위 버터를 하다가 8주째 되는 날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버터가 1위를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빌보드 핫 100에 되는 9주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 곡이 바뀌었을 뿐이지. 곡이 바뀌었죠. 이렇게 자기 기록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 버터가 사실 7위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시 1위로 올라왔잖아요.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를. 네, 뒤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빌보드 차트 중에서 역주행한 곡. 급등한 곡. 급등한 곡. 네. 그걸 뭐 하는 말이 있던데. 떡상. 아! 나 요즘 말 알잖아. 이야, 떡상을 하네. 떡상한 그래서, 네. 곡. 떡상한 노래, 역주행한 노래를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2015년 6월 6일, 53위에서 1위로 떡상을 한 가수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니, 53위에서 1위로? 네. 우와, 아주 엄청나다. 놀라지 마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드 블러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노래 연습해 왔어요? 따라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유 왜 이러니. 자 이런 노래가 가사를 해봐. 네. 아니 가사 맞춰 살려니까 음이 안 따라오네. 몰라요. 자 그게 53위에서 1위로 오른 곡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월 20일 53위에서 역시 1위로 오른 곡이에요. 영국 가수인데 네. 타이오 크루즈라는 가수예요. Break Your Heart. 이 노래는 알아? 이 노래 알 거예요.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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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your heart. 알아? 이거 안다. 그래.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노래. 네, 이 노래가 그게 네. Break Your Heart. 네. 영국 가수인데 빌보드 핫 100에 대해서 53위에 있다가 1위로 올라왔어요. 대단하다. 갑자기 그쵸? 중간에 안 걸치고 그러니까 왜 그렇지? 뭔가가 근데 처음에 차트 진입을 53위로 했다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처음... 인기가 막 솟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쵸,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다음에 2008년 5월 24일에 얘도 역시 53위에서 1위로 올라요. 리하나의 Take a Bow. 네. 이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데 네. 따라 부르기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53위라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웬만큼 웬만큼 괜찮은 노래들은 53위부터 시작한다. 중간쯤 왜냐면 100이니까 중간이 50위쯤 되니까 원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위로 네. 올라온 곡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2월 28일 얘는 58위에서 1위로 뛰어올라요. 플로리다라는 그 가수인데 Right Round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GD의 하트브레이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랑 되게 비슷해서 GD가 표절한 게 아니냐라는 그 표절 맞았구나. 의혹이 있었어요. 해보세요. 따라라 다 따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뭐 이렇게 비슷해. 비슷해. 진짜 하트브레이커인가 싶은 정도인데 다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한국에 가서 GD랑 같이 하트브레이크를 같이 불렀어. 듀엣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괜찮다. 예. 쿨하게 넘어갔네. 원만하게 합의를 봤나 보지. 그러네. 몰라. GD가 훨씬 유명해서 그런가? 아 근데 플로리다도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네. 그리고 2010년 11월 20일 60위에서 1위로 오른 오 더 많아. 리하나의 What's My Name. What's My Name. 오 나나 What's My Name. 오 나나 What's My Name. 그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못 들어봤어. 이 노래가 60위에서 1위로 깡충 뛰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게 2007년 5월 12일 64위에서 1위로 올랐어요. 우리는 마룬 5라고 부르는데 미국식은 마룬 5. Maroon 5. Make Me Wonder. Make Me Wonder. 해봐요. I still don't have a reason. 어떡하지? 이거 이 노래 이거네. 따따따따딴딴따란 Don't believe it you anymore anymore 뭐 이런 노래 있는데
모런 파이브 팬인데. 오, 그 노래요? 네, 네, 들어본 네. 것 같아요. 그쵸, 들어봤죠. 어. 네, 이 노래가 어. 있었고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지금 더 그쵸. 밑에서 더 올라온 급등한 순으로 그렇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8년 9월 6일 이 가수는 71위에서 와. 1위로 뛰어올랐어요. 대단하다. T.I라는 가수인데요. 네. T.I 노래가 Whatever You Like. Whatever You Like.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유명했어요. 유명해서 그 아냐 마리나라는 가수가 그 다음 해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이 아냐 마리나가 부른 노래가 조금 더 유명했어요, 사실은. 그 되게 그 음색이 좋고, 그러니까 T.I는 약간 랩처럼 막 이렇게 불렀는데 아냐 마리나가 조금 부드럽게 불러서 좀 인기가 많았는데 아. T.I는 조지아 출신이에요. 원래 이름은 팁이었어, 팁. 팁? 팁. 오. 근데 선배 래퍼 중에 큐팁이라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그 선배를 존중하는 그 입장으로 자기가 이름을 팁에서 P를 빼고 T.I 이렇게 정해서 나왔어. 아, 그래서 T.I가 된 거야. P를 빼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마이야 히 마이야 호 요 노래를 이 T.I가 아, 그 노래를 샘플링한 노래를 만들었어. 아. Live Your Life라고. 그래서 요 노래로 대박이 난 가수예요. 근데 얘가 감옥을 다녀와가지고 지금 영 쇠퇴 중이야. 아, 네.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네. 이 노래가 진짜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네. 2000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빌보드 100 차트에서 인기가 있는 곡. 이렇게 10년마다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16위. 진짜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뭐 2000년도 10년까지. 네, 네. 네, 네. 결산해봤을 때 16위. 되게 높은 편이다.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해봐요. 노래 가사가 like? 너무 야해. 그러니까 whatever you like. 나 못하겠다. 가사가 너무 야해. 난 딴따라 따라라라라. 왜 한음 같지 다? 한음이었어. 어? 한음 아닌데. 원래 음을 살짝 떨어뜨리는 게 그 특징이잖아. 옛날 노래 가사가 좀 야해요. 그래서 부를 수도 없어 가사를. 그다음에 2012년 9월 1일 72위에서 1위로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이런 노래. 모르겠어요.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뭐. 노래를 네. 더 잘 부르면 또 몰라.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잘 불러요? 이 너무 잘 불렀는데 지금 가사까지 명확하게. 아. 그다음에 노래요. 네. 2017년 9월 16일 77위에서 1위. 역시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오, 대단하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ok 네. What You Made Me Do란 노래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두 노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를 72위, 77위로 했다가 그 다음 주에 1위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네, 처음부터 1위에 올랐으면 핫샷 데뷔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70위 이렇게 언저리 있다가 1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이 Look What You Made Me Do는 이 노래는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해봐요. Oh, Look What You Made Me Do. Oh,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just made me do.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고마워요. 알아준다고 해서. I got a smile and 뭐 이런 노래. 그래, 그래요. 들어온 것 같아요. 하라인다 니꺼 타임 뭐 이런 거. 그래, 그 다음에 앞에만 네. 하지. 2009년 2월 21일 78위에서 1위로 올라온 노래입니다. 에? 이거는 그 에미넴하고 닥터 드레, 50센트. 오, 50센트 들어본 거. 50센트가 에미넴이 키운 가수예요. 아, 진짜. 네. 50센트 뉴욕 출신인데 총을 맞아서 혀가 살짝 안 좋아. 그래서 이 발음이 되게 뭉개지는 랩을 해요. 오, 그래도 매력있나? 이런 노래 불렀던. 네. 난 너무 좋아해. 진짜. 네. 네. 이 셋이서 부른 크래그 바럴이라는 노래가 78위에서 1위로 올랐고요. 아, 대단하다. 아까 우리 그 마이야하 그 노래 했었잖아요. Live Your Life. 요 노래가 2008년 10월 18일 80위에서 1위로 오른 이 사람이 노래. 샘플링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T.I. 아까 그 T.I.라는 사람이 T.I.가 샘플링한 거잖아. 그래서 이 노래가 80위에서 1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T.I.가 T.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 노래를 안다고 했잖아요.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마이야히 이 노래 샘플링한 Live Your Life로 또 1위로 왔잖아요.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요. 이때 2008년, 2009년. 근데 2008년에 10월 18일이었잖아요. 이 다음 주에 이 T.I.의 고공행진을 딱 막은 가수가 있어. 오랜만에 컴백을 한 가수예요.
2018년까지 그 다음 주 10월 25일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10월 25일에 96위에서 1위로 오른 게 100, 거의 100이 끝인데 그러니까. 96위에서 1위로 오른 게 브리트니 스피어스 원머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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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원머나이저 유명하니까. 그쵸. 이 노래가 TI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노래는 97위에서 1위로 올라왔어요. 제일 아래에서 그쵸. 올라오신 분이구나. 2009년 2월 7일 켈리 클락슨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라는 노래가 올라왔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7위에서 1위로 이렇게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97위에서 97. 1위로 오른 거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순위권 밖에서 1위로 핫사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권 내자마자. 밖이라는 건 100위 밖에 있다가 그렇죠. 내자마자 바로 네. 1위. 이거가 1위. 사실은 그러니까 핫샷 그렇죠. 데뷔를 사람들이 데뷔. 더 많이 거론하는 게 그것도 대단한 네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렇게 떡상을 하신 분들도 떡상도 상당히 많이 그쵸. 있다는 거. 네. 그만한 또 가치가 있으니까 노래가 그쵸.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도 아, 그 노래 대충 뭔지 알겠다 싶은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봤으면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보드 떡상한 노래들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